퀴즈입니다. 자, plug이라고 하는 펑션 밑에 있죠. 이것을 한번 implement 해보라는 거예요. implement 한다는 말은 어떤 펑션의 펑션의 내용, 펑션의 어떤 동작을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implement 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plug이라고 하는 펑션의 내용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해야지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죠. 지금 히어로즈가 있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엑스맨 세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레이죠. 그죠? 어레이인데 이 플러그에다가 아규먼트로서 어레이를 하나 넣고 다음에 어떤 필드의 키라고 하죠. 키 밸류가 하나의 필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필드의 키를 넣었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값들, 그러니까 슈퍼맨, 배트맨, 엑스맨 지금 엉뚱하게 나와 있네요. 이것이 슈퍼맨 그리고 배트맨 그리고 엑스맨 이렇게 나의 조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여기 내용을 한번 채워보란 말입니다. 그게 implement라는 뜻입니다. 볼까요?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한 방식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이 했을 거예요. 일단 플러그에 들어왔는 것이 히어로즈와 네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레이를 받는 겁니다. return 할 텐데 어레이에 map 해주면 되겠죠. 맵에서 function을 하나 들어갑니다. function 내에 들어갈 것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히어로 할게요. 히어로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또다시 return 들어가겠네요. 히어로의 name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하나의 어떤 어레이가 만들어질 거고 그 어레이가 리턴돼서 날아가게 될 겁니다. 플러그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려면은 이것이 뭐가 들어있는지 보려면은 여기서 그대로 떼서 밑에다 두고 그대로 console log으로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그냥 console.log 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보다시피 슈퍼맨 슈퍼맨, 배트맨, 엑스맨 이렇게 세 개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